가자 가자 어서 가자 내 손 잡고 헤엄쳐서 용문 가자 도끼야 가자 어서 가자 내 손 잡고 헤엄쳐서 용문 가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 깊은 곳에 용왕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라가 육지로 올라왔대요. 난감하지 난감하니 난감하네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구나. 이 바닷속을 헤엄쳐 이 먼 길까지 내가 왔네. 내가 해냈다고 박수 주세요. 내가 누구냐고? 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냥 가라가 아니고 나는 저기 바다나라에서 온 바다나라 인기스타 자라님이시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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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동들 아버지야! 어떻게 생겼어요? 토끼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어떻게? 키가 크다고 어떻게 걸어다녀요? 토끼야 어딨니 한번 불러볼게요. 뱀주도 갑니다. 하나 둘 셋. 토끼야 어딨니. 잘 잤다. 근데 오늘따라 스승 말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토끼는 동글동글 허리는 눈씨 뒷공장이 몇 동. 아 닮았다 닮았다 닮았네 닮았어. 아 네가 분명 도끼로구나. 나 도끼 아닌데? 이상하네. 똑같이 생겼는데 그쵸 여러분? 바다였어. 왜? 바다? 응, 바다. 사람들이 바닷물을 이렇게 막아서 땅으로 만든 거야.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농부들이 힘들게 키운 거였구나. 짠. 이 황금 구슬을 봐. 이 구슬을 보면서 농부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줘. 선물로 줄게. 고마워 기린아. 얘들아 이것 봐. 나 황금 구슬을 얻었어. 너무 예쁘지? 너무 신난다. 우리 어서 또 가볼까? 가자. 아이고 힘들다. 좀 빨리 와. 와 갈라지면서 길이 좋아 나타나는 곳이 있어. 오 물이 빠진다고? 응 엄청 질퍽질퍽. 그럼 고래는? 없어. 물고기는? 없지. 다들 가버리는 거야? 그럼 물이 없는걸?
대신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갯벌에서 놀 수 있지. 갯벌? 그래, 갯벌! 자, 들어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정조 임금님 아버지는 누구셔? 아, 정조 임금님의 아버지는 사실 왕이 되지 못하셨어. 마음에 아픈 병이 걸려서 그만 일찍 돌아가 버리셨고. 너무 슬프다. 하지만 정조 임금님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 대한 독립하면 우리 친구들 머리 위로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이렇게 크게 세 번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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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방대를 가셔서 한번 돌려볼게. 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시던 군방대잖아. 아. 제가 어서 힘을 내서 토끼를 찾아야겠어요. 얘들아, 혹시 너네 토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토끼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토끼 여기 있는데? 어디? 여기 있었어. 쟤? 쟤라고? 아, 쟤 아니야. 쟤 토순이야. 토끼야. 토끼야. 제가 토끼라고? 정말? 아니라면 토순이라면 다음에 들어가봐.